네, 썬데이 타임 2부 시작합니다. 짜잔. 네. 자, 줌이고요. MS50G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저희 전 시간에 프리셋 쭉 살펴보면서 메뉴 같은 거 이렇게 봤죠. 네, 버튼이나 이런 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뭐 나름 편리하게 해놨는데 네. 아 예쁘다 하면서 막 그런 느낌은 네. 사실 약간 없긴 없죠. 해요. 네. 네. 하지만 저 사운드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공간계라든지 아 컴프레서라든지 네 컴프레서라든지 그런 그 아기자기한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깨알 같은 애들을 네. 넣어놔가지고 또 그런 것도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 이게 가격대가 지금 16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 가격도 네. 괜찮다. 네. 경쟁력이 그래서, 있네요. 네,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앰프를 네. 지금 5인패에서 지금 네, 앰프로 마샬 앰프로, 네, 마샬 앰프로 지금 바꿔놨죠. 네. 그래서 이 사운드 자체를 지금 이 안에 있는 마스터 볼륨을 저희가 조금 줄여놨어요. 줄였어요. 네. 왜냐면 5인패에서 들어가는 거와 좀 다르거든요. 네, 이게 마이킹을 하고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네. 100으로 설정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 이상 줄였습니다. 네. 반보다 아 17로 줄였어요. 17로 줄였습니다. 네. 100이었는데 지금 17로. 네. 출력이 생각보다 네. 되게 세요. 그렇죠? 50부터 100까지는 별로 변함 없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50 이하로 줄이셔야지 이제 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프리셋을 저희만의 프리셋을 네. 만들어 보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튜닝 한번 하고 가실게요. 예. 자, 여기를 꾹 눌러 주시면 네, 튜너가 작동이 됩니다. 어 튜너 좋다. 네, 튜너 때문에 구매하셔도 돼요. 아 근데 튜너 한 저거 한 십몇만 원 할 거래 저거. 그니까요 네. 이게 좋다. 이게 오, 오차 네. 범위도 굉장히 네. 네, 적고요 네. 디테일해요 튜너가. 네. 이거 한번 더 누르면 네. 네 아웃.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애드. 아, 우리 MT로 갈까요? MT로. 일단 가시죠. MT로 가보겠습니다. 아, 86. 오케이. 네, 여기 80, 90. 네, 90에다가 해볼게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요, Select Effect로 써져 있고요, 네. Push the Library라고. 아, 저,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있어요. MT에 가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친절하게 네, 라이브러리 들어가시면요, 네.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쫙 있어요. 네, 기판들이 이렇게 쫙 있죠. 네. 네, 컬러 변하는 거 보세요. 컬러 변하는 거. 야, 자, 이게 컬러다 컬러. 예, 이 라인이 아마 네. 그, 드라이브 라인. 네, 드라이브 라인이 네. 프리앰프 라인이에요. 아. 이걸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거 좋다. MS 800. 800 드라이브. 마샬 800. 네. 마샬 800. 이거 할까요? 좋다요. 네. 이걸로 마킹하고. 가면 네. 얘를 애드. 네, 애드에서 원. 네,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 뒤에 이제 뒤에 한번 가볼게요. 뒤에 뭐 갈까요? 다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어, 아니 아니요. 라이브러리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자. 여기에서 네. Add 버튼을 눌러야 되죠. 네. 여기서 Add를 누른 다음에 이제 Add Effect. 네, Add Effect.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고 네, 플러스를 눌러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또 라이브러리로 가는 네.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드라이브를 하나 걸을까요? 그렇죠. 아날로그 드라이브 이걸 한번 더 좋다. TS 드라이브, TS 9 네, 얘를 이렇게 하면 오 좋다. 여기에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로 얘 TS의 게인을 좀 빼야죠. 네. 지금 좋습니다. 네 아. 잘한다. 네 성장.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또 세 번째. 그리고 여기 누르면 푸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뒤에다가 네. 이쪽으로 가서 다시 페이저. 누르면 페이저 갈까요? 네. 위로 가볼까? 페이저를 찾아볼게요. 얘 리버브고요 지금. 그 코러스 라인에서 찾아야지. 코러스 라인에서 찾을게요. 네. 여기 역시. 코러스 라인에서 페이저 지나갔다. 네. 페이저 역할을 좀 네, 좀 줄일게요. 네. 아, 이 정도. 이 정도로 좋습니다. 하고 푸시. 야오. 그러면...
들어가기 참 좋네. 아, 컬러가 있네요. 페이저 컬러. 아, 그러네요. 오. 오. 이렇게.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딜레이. 네. 자, 딜레이 가 볼게요. 네, 자, 여기에서요. 애드 하고 네. 애드 하서 갔어. 네. 딜레이로 가 보겠습니다. 왔다. 아노고 딜레이. 트리코. 듀얼 딜레이. 어우 너. 아이 너무. 디지털 딜레이 없어? 네 있어요. 어, 이거 좋다. 이거 되게 그냥 디지털 딜레이. 여기에서 그 리피트를 좀 줄이고 점삼으로 가고 롱 말고 숏으로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왜요? 네, 이 상태에서 가겠습니다. 네.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만의 프리셋을 만들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섯 개까지 여러분들이 한 이펙트 박스. 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자체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토 오토 세이브. 세이브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거 위로 올라가면 유저 009라고 되어 있어요. 됐네. 네. MT라고 써져 있던 90번째 슬롯이 유저 009. 왜냐면 그 앞에 제가 계속 만들고 해서 유저 001부터 네. 008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009로 우리가 새로 만든 거예요. 이름까지 탁 해주네. 네네네. 좋다. 그래서 아까 전에 메뉴 들어가가지고 네임을 바꿀 수 있잖아요. 있죠. 예. Change Name이라고 돼 있어서 바꾸면 되죠. 이게 세이브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때마다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이브는 자동으로 계속 되고 나중에 여기를 쓰고 싶으면 이거였지 하고 거기 들어가서 뭐,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뭐 송지아 1, 송지아 2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뭐 펑키 뭐 나만의 솔로 맞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각각의 이펙터 자체가 좋은 그 엑기스 알메 그 깨알 같은 애들이 있어서 그걸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그러니까 구매를 하시는 걸 되게 많이 봤다고 하시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구매를 했었고요. 예. 컴프레서나 노이즈 게이트나 그저 공간계 공간계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만들어지고 사운드도 굉장히 잘 묻어요. 디지털스럽지만 깊이도 있는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골라서 쓰시면 거의 뭐 어떤 느낌이냐면 동묘에서 득템한 느낌? 네 맞아요. 이게 여기 있어? 동묘 갔는데 진짜 싸게 뭔가 득템을 해서 기분이 좋은 느낌. 할아버지가 얼마야? 만 원만 줘. 아싸.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뭐 동묘에 갔는데 굿즈를 막 3만 원에 팔고 뭐 이런 느낌. 그게 정품이야. 그 제가 진짜로 동묘에서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뭐 사셨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데 네네. 뭐에 쓰는 건지 몰라. 할아버지는 몰라. 할아버지 몰라. 근데 네. 슈비라는 카포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아, 네. 그거 이렇게 카포가 이렇게 찝는 거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감는 거. 찍찍이로. 네네. 이게 천으로 돼 갖고 네. 키스 리차드가 쓰는 거. 네. 얼마예요? 이렇게 3,000원만 내래. 오, 진짜 득템하셨네요. 예, 그 나오질 않거든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거 실컷 지금도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딱 했고. 그러니까 동묘에서 뭔가 특템한 느낌. 예,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이제 루퍼라든지 드럼 머신이라든지 이런 좀 그런 것들이 없어. 아, 루프 이펙터는 있어요. 그러니까 루핑 이펙터가 있는 거죠. 여기를 계속 꾹 누르면은 네. 이제 리미트 되는 루프 띠띠띠띠 있어. 그런 정도의 이제 이펙팅이 있는 거고. 그것도 옛날 건데. 네. 루퍼의 기능이 따로 없고 드럼 머신의 기능이 따로 없이 얘네는 뭐 녹음이 그냥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래서 스톰프 박스 그 본연의 걔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그 우리가 예전에 계속 해왔던 그런 멀티 이펙터와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스 이펙터 6개 이퀄 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럼 저는 네. 뭐 아까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 동묘에서 득템한 기분. 오, 좋네. 진짜 득템이에요. 이게 네. 16만 원이면 득템이에요. 자, 몇 대 몇? 8점. 8점. 오, 8점. 8줌. 8줌. 아, 8을 주셨군요. 네. 이런 거 아재 개그 리스트에 막 이런 건 올라와 있거든요. 네, 피해야 할 아재 개그 리스트. 그게 아까 전에 봤는데 우연찮게 그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8줌. 네, 그럼 오늘 줌. 정말 오랜만에 12년 만에 업그레이드해서 플러스가 되어서 나온 줌 50G 플러스 네. 네, 잘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썬데이 기타! 안녕!